우리 스님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수행성들이여, 어떠한 물질적인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역전을 내려쳐주고 거친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불가능 지혜에서 반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성들이여, 어떠한 감수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내적이건 거친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감수는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내적이건 거치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지각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형성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의식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합니다. 계속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대자는 이것을 두고 주연하감으로 쌓아 나가지 않고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고 해체함으로 굽지 않고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무엇을 줄여나감으로 쌓아나가지 않는가? 그는 물질을 줄여나감으로 쌓아가지 않으며 감수를 줄여나감으로 쌓아나가지 않으며 지각을 줄여나감으로 쌓아나가지 않으며 형성을 줄여나감으로 쌓아나가지 않으며 의식을 줄여나감으로 쌓아나가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는가? 그는 물질을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감수를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지각을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형성을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으며 의식을 포기함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체함으로 묶지 않는가? 그는 물질을 해체함으로 묶지 않으며 감수를 해체함으로 묶지 않으며 지각을 해체함으로 묶지 않으며 형성을 해체함으로 묶지 않으며 의식을 해체함으로 묶지 않는다. 무엇에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는가? 그는 물질의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으며 감수의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으며 지각의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으며 형성의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으며 의식의 불을 끔으로 연기를 내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잘 배운 고귀한 대자는 이와 같이 보고 물질에서 시도하여 떠나고 감수에서 시도하여 떠나고 지각에서 시도하여 떠나고 형성에서 시도하여 떠나고 의식에서 시도하여 떠난다. 시도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문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는 분명히 합니다. 자, 요 마지막 구절에서 잘 비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고 물질을 싫어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떠나고 그 다음에 오은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오은에 대해서 떠나고 그 다음에 싫어하고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자, 요거를 빨리를 한번 보자고요. 에방 빠쌍 미카베 수뚜바 아리아 사바코 그 스뚜바 아리아 사바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미카베 오 비구여 에방바쌍 이와 같이 본다. 루파스민 앞이 니핀다띠 여모심을 내는 거죠. 니핀다뜨
베다나야 앞비, 산냐 앞비, 산카라 앞비, 빈냐나 스밈 앞비, 니핀다띠. 그래서 여모심을 내고 니핀담 비라자띠. 라자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모심이 생기면 그러면은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비라가 탐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비무짜띠 해탈하게 된다. 비무짜스밈 비무담 이띠 야남 호띠 해탈하게 되면은 비무담 야남 해탈했다는 직연향이 생기게 된다. 키나 자띠 자띠 삶은 키나 부셔졌다. 부시땀 브라마짜리암 그 브라마짜리야 청정범행은 부시땀 성취했다. 까땀 까라니암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나 아빠람 다시는 이탔다여 이곳에 나 오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는 이제 생을 받지 않는다. 띠빠자나 띠 그렇게 꿰뚫어 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렇게 읽으면 지금 이 그 일련의 그 경전의 흐름을 들으면서 읽으면 그게 그냥 마음에 그냥 탁 그 상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됐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영목수님. 네. 여기에서 옵젝션이 있을까요? 지금 요 문장 속에서 글쎄 불교가 결국 갈 곳이 이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그런 거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가고 싶은 일은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깔끔하게 끝나죠. 응? 깔끔하게 끝나죠. 깔끔하게 끝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지경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지금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지부터 육지까지 보살행을 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브젝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지 말고, 그러고 바로 보살행으로 돌려라. 그래서 해탈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데, 그 강렬한 마음보다도 더 강렬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그래서 중생들을 그 모두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으라는 발언을 한다. 그래서 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보살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옵젝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좋아요? 그럼 스님은 십지 쪽으로 가세요. 그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초지보살은 이 상태가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해탈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보살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뒤죽박죽되겠죠. 그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보살이 이제 아니고 오지랖으로 이제 흘러가게 해요. 오용락을. 네. 마음으로는 중생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오용락을 즐기면서 불화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중생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쳤노라 라고 매일같이 선언을 하면서, 그러나 사진 보면 중생들을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이 잘 된 다음에 보살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보살행과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십지경에서 아주 깔끔하게 잘했다. 그래서 실지경이 지금 현시대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그 위에 부분 내가 좀 설명을 아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는데, 혹시 그 위에 부분 중에서 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 6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니끼당 위 난잡기라고 나오는데 지금 난잡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나하고 스님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이해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없나요? 더 밑으로? 예, 마지막 그 해탈 중에 나오기 전에 예, 다음 밑으로 예, 여기 에반빠산? 요 예. 위에? 예, 그 지금 두 번째 줄 요거의 예. 두 번째 줄 예, 니삐다 니삐 나띠 루파 스밈 아삐 니핀 나띠 그래서 그 루파 스밈 인더 루파 그래서 그 물질 안에서 거기에서 니핀 나띠 요모심이 생기고 베다야 아삐 수 역시 요모심이 생기고 산야야 아삐 상 역시 쌍카레 수 앞이 전부 다 로케티브예요. 그 첫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팔격 가운데에서 팔적 가운데서 제 일곱 번째 첫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살짝 한번 다룰까요? 안 해도 돼요. 한번 그냥 팔격 한번 살짝 한번 그 다뤄볼까요? 잠시 맛만 보지. 맛만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구경만 시키면 돼요. 자 여기 그 빨리 그 디클렌션이라고 하는 그 명사의 활용 명사가 팔격으로 변하거든요. 명사가 팔격으로 변해요. 저번에는 우리가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복용하는 것을 배웠는데 스님들은 그때 없었는가? 네. 그걸 다음에 또 한번 하고 명사가 팔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로 팔격에서 1, 2, 3, 4, 5, 6, 7, 8 주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 그 다음에 나레나 인스트루먼트 기구격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격 탈격 소유격 처격 호격 여덟 가지가 있어요. 빨리에서는 단수하고 복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산스크리트는 단수, 양수, 복수 세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도 빨리에는 단수하고 복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수를 우리는 싱귤러라고 복수는 플루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단어가 나로 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로 주격이에요. 그 다음에 주격 단수가 나라 여기에 아자 장 모음 붙이면 그러면은 이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격도 거의 유사해요. 나로 그 다음에 이제 나래 그래서 에로 끝나요. 목적격의 복수는 그래서 나로 나라 나로 나래 그 다음에 기구격은 나래나 기구격은 나레나 그 다음에 나레히 복수는 에나 에이 에아
오, 끝에만 살펴보면 나레나 나레. 그 다음에 이제 역격은 나라여 아여 아여로 끝나요. 나라여. 그 다음에 복수는 역격에 있어서 독경 나라여 나라 남 나라 남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탈격. 탈격은 나라. 그 다음에 복수는 조금 달라요. 복수는 나래히. 여기 기웃격하고 같죠. 기웃격. 나래히. 그 다음에 소유격은 이제 소유격은 나라에서 ASS 나라서. 그 다음에 소유격의 이제 그 복수는 나라남 나라서 나라남. 그래서 로켓 로켓티브는 나래. 첫격은 나래. 그 다음에 나래수. 그 다음에 주격하고 복격은 똑같아요. 나로 나라. 자, 자 이것을 이제 만약에 저기 한다면 사람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목적격은 사람을 사람들을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탈격은 사람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유격은 사람의 사람들의. 그 다음에 적격은 사람 안에 사람들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람아 사람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팔격이에요. 자 이것이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루파스밈 앞비 니핀 닷디. 루파스밈 루파스밈 스밈이 어디 있어요? 왜 여기는 스밈이 안 나왔을까? 여기 첩격에 나레 스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단수, 첩격 단수예요. 그래서 로카스밈 하면은 루파스밈 하면은 물질 안에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첩격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냐여 쌍카레수. 그 쌍카레수는 첩격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행들 안에서 빈냐나스밈 이것도 그 식들 안에서 이제 다 같은 이제 첩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들에 대해서 니핀다티 여모심이. 그래서 루파스민 니핀다티 색에 대해서 여모심을. 베다나야 수에 대해서 산냐야 식에 식에 대해서 쌍카레수. 그 행들에 대해서 빈냐나스밈 식들에 대해서 니핀다띠 여모심을 낸다. 니핀 니핀담 비라자띠 그 여모감이 생기면 비라자 탐심을 여의게 되고
비라가 탐심을 여의게 되면 비무자 띠 그러면은 해탈하게 된다. 비무자 쓰민 해탈 안에서 비무땀 이띠 냐나 호띠 그 해탈 직연이 생긴다. 자, 이 부분 봤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이 뒤에 키나자띠 무시땀 브라마짜리야 까땅까라니얌 나바람 이타타여 띠 빠져나띠 이게 모든 아라한들이 아라한을 성취해 나간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생은 무너졌고 범행은 다 성취되었다. 까땅까라냐면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나바람이 떴다여 더 이상 이 세계에 오지 않는다 라고 빠져나띠 꿰뚫어간다. 그 외에 뭐 다른 질문 있는가요? 개성에 보면 그 정연구 나오기 전에 앞에 그 집 짓는 자를 봤다 이제. 다른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 정연구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집 짓는 자라는 것은 그 집 짓는 자가 욕망인가요? 욕망이지. 욕망이지. 그 다음에 욕망만 봐서는 안 되고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작동이라고 그러더라도 욕망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조건으로 욕망이 생기는지 전체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욕망이 생기죠? 수화상에 의해서 그 수화상에 의해서 행이 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색 이렇게 집 짓는 자들을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내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서 그 욕구를 만드는 원인인 수와 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무아이고 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뭐가 돼요? 견도. 그 다음에 그것을 체득하면, 그러면은, 이제, 견도가 바로 이제, 수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견도와 수도가 되어서, 이치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무엇이 수화상, 좋은 느낌과, 그 다음에 옳다라는, 그, 내가 옳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이치로도 공한 것을 알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욕망이 다스려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상태가 오는 거죠. 이제 키나자띠 더 이상 이제 재생은 없다. 그럼 여기에서 가래는 오온 중에 가래는 오온 중에 어디 이렇게 위치잡습니까?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이제 행에 이제 비슷하지만 정확하게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비슷하게 잡으면 욕구하고 행하고 이제 여기에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 가래라고 하는 것은 수에 대해서도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가래가 있고 상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행에 대해서도 식에 대해서도 온 전체에 대해서 가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여 한 안에다가 칸에다가 끼워 놓는 것보다도 이 가래가 이 온 전체에 대한 가래죠. 오치온. 근데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치온으로 그 수명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저에게 가래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게 오치온 어디에 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려면 12용기로 설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스님이 얘기하는 걸 이제 내가 알아듣는데 그러면 이제 행에 이제 가깝겠지.
그때는 이제 가래가 이제 욕구로서의 가래가 되겠죠. 자,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